설명을 해주시죠.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3초 후 상황 맞히기는요, 저희 샤이니 가문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대방출하는 시간입니다. 저희가 방송이나 투어만 한 게 아니라 예능도 했고 또 연기도 했고 다양한 활동. 태민 씨 손 왜 들어요? 병역하면은 병력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인상에 남기 마련이거든요. 저는 옛날 일을 기억을 좀 잘하고 기억 잘하자. 쉽게 얘기하면 뒤끝이 있는 이 장면이에요. 어? 어? 이거 그거다. 샤이니 어느 멋진 날. 태민 씨가 이제 제작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. 가방을 잃어버렸나 너가? 뭐 잃어버렸잖아. 여권? 뭔가 잃어버렸잖아 저때. 여권 정신이 없었다 이런 거 아니야? 아니야. 진짜 뭐 물건을 잃어버려서 정말 없다 한 다음에 가방, 지갑 이런 거 아닐까? 아니. 아,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. 아, 우리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만 태민에게는 흔히 있는 일일 수 있어요. 네. 중간에 이 탑승자가 티켓 구매자인지 확인을 하는데 그 티켓이 없어졌어. 맞아요. 아, 아까 찢어버리지 말걸. 아니에요. 아, 아까 먹지 말걸. 아닙니다. 아, 티켓 좀 빌려주세요. 아니에요. 그거 아닐까? 아까 검사했다고 얘기할까? 태민이 진짜 기억 못하는 여섯 글자. 여섯 글자? 태민이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려 할까요? 밀어주세요. 티켓에 발이 달렸나? 다른 칸에 갈까요? 비슷한 한 40% 화장실 갈까요? 아! 갈까요? 화장실 갈까요? 정답! 왜 없어졌을까? 네. 모르지 뭐. 너만 알지. 오은유 씨에 관한 문제인데요. 자, 요겁니다! 태양의 외. 아, 이게 뭘까? 네. 눈빛이 약간 글썽인 글썽인데 걸 보니까 제가요 데이터가 없어서요. 곧 끊길 것 같거든요. 자, 송혜교 씨와 누가 있었을까요? 귀신! 귀신인 줄 알았어. 맞아요. 소금을 던지세요. 소금을 팥을 던지세요. 이거 아니야. 혹시 어깨가 무겁지 않나? 누구야? 남의 몸에서 장난치지 마! 나와! 몇 살이야? 누구야? 그래도 기억 안 나? 뒤에 있어요. 실패! 오뉴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. 네. 선배,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.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. 사랑한다고, 보고 싶었다고 마음껏 표현하세요. 이승에 미련 두지 않게 뭐 이렇게 했을까요? 태민이 봤어요, 안 봤어요? 봤죠. 솔직히 봤어요, 안 봤어요? 1화는 봤어요. 기억나요? 자, 이렇게 뭐 샤이니 추억 토크는 파면 팔수록 1회에 형이 안 나오잖아. 원래 1회에 나오는 건데 아니야. 맞아. 2회까지 봤어. 그럼 나 맞네요. 아니 나 매니저 형들하고 같이 봤어요. 회사에서 봤어 내 기억이. 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그리고 요새 좀 다큐멘터리를 그래가지고 자꾸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했는데 환경 문제 얘기해주고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키가 혼내더라고요.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다큐멘터리 얘기해가지고 하던 게임도 껐는데 갑자기 다큐멘터리 얘기해가지고 양자역학 이런 거 얘기한다니까요. 아니 그런 거 봐요 요새 태민이? 네 아까 저는 그럼 그거 재밌게 우리 샤워한테도 좀 얘기해줘. 아니 아무래도 너무 주관적인 얘기라 들어줄 수가 없어. 로딕이 혼났어요. 재밌게 혼났어. 재밌게 한번 해봐. 재밌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. 아니 뭐 플라스틱 저희가 종이 빨대를 많이 써요. 얘기하지 마. 알았어. 환경 문제. 건데 되게 주관적인 문제예요. 중요하죠, 사실. 네, 중요한데 어느 누구도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. 그렇죠, 네, 사실.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항상 의견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이목을 끌고 너 얘기를 하지 말아라. 네, 113곡의 수록곡들을 샤이니 월드가 직접 투표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매겼다고 하는데요. 어떤 게 투표를 많이 받았을지 저도 궁금한데 다이너마이트! 자, 지금 뭐 샤이니 분들도 어려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아픈 사랑 이야기 이거 콘서트 태민이가 그럼 살짝 불러주세요. 소년을 만나자. 소녀가 소녀를 만나 아픈 사랑이 이제 시작돼 말했어. 실패. 그대를 보냈고 사랑이 또 시작돼 그대를 전하는 어린 분조차 날 알지 못하고 2009년도 수록곡이라 너무 오래됐어요. 네네 너무 오래됐어요.
지금 어드바이스 가사도 겨우 외웠어요. 그래. 네. 근데 그게 들어오면서 다른 게 있네 이렇게 날아가요. 어드바이스는 명가사는 거지. 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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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리. 아 역시 가라 게리 좋았어요. 가라 게리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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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리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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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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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게리. 그리고 8위 오드아이. 아, 저희가 뷰 활동할 때 네. 커플곡이었어요, 오드아이가. 키가 아니, 삐지예요. 삐지구나. 계속 깔아주세요. 네. 자, 7위는요, Love Sick. 2008년에 샤이니를 기억하고 있는 모두가 가슴 설레할 미친 서사. Shiny's back. 네. 삐지가 조금 커요. 조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볼륨 조절도 가능하네요. 네. 자 그러면 이제 1위부터 5위까지의 이제 순위를 맞추면 돼요. 시스루인가요? 시스루더라고. 아~ 카메라에는 안 비쳐 보이는데 진짜 프리즘 있네. 네. 아이씨 혜민아 서정적이라는 단어를 노래로 바꿔놓으면 단연 이 곡이 아닐까. 정답 링딩동 태민 헤븐. 헤븐. 투명우산. 투명우산이네. 우는 날에는 이 노래를 꼭 챙겨 듣는다고 해요. 예. 멤버분들 사실 이렇게 비 오는 날 좋아하는 멤버가 또 있나요 혹시? 저는 창문을 여는 날이에요. 비 오는 날이 환기. 비 오는 날 보통 창문 닫지. 수도세를 안 내가지고 요새 수도세를 안 내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잖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환기 되고 비 냄새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. 비 냄새. 야 남다르네 역시 태민이 또. 진짜 나만 그래? 없는 구남친이 지독하게 그리워지고. 자 이제 맞추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안 보여. 여러분의 의욕을 되살리기 위해서 맞추시는 분들께 제 사인 CD를. 오. DN으로 주시. DN으로 주세요. DN이 아직 안 나왔어요. 1위 하는 분들께 DN이 이제 곧 나올 신보를 그러면. 오. 1위 맞추면 네. 스포 기회 주시면 안 돼요? 스포 기회? 네, 타이틀곡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고 막 이런. 아, 제 곡을? 네. 심지어 타이틀곡이 아직 안 나왔는데. 같은 자리? 정답이죠. 난 청칭 자리인데. 정답은 아니고 무슨 자리? 정답. 정답! 정답이요? 정답! 마지막에 뭐 말 씹냐 뭐 이런 왜 말 씹냐 영어예요, 영어. 아, 영어였어요? 더 나이스. 나이스. 왜 말 씹냐. 아, 진짜 그렇게 들린다. 야, 세임냐가 아쉽냐 이렇게 들려요. 무슨 풀 충전 아닌가요? 네, 풀 충전. 푹 충전이라고 들어. 죄송합니다. 어떻게 그런 걸 그런 걸 짚어. 그 어떤 표정, 그 어떤 빛의 언어도. 이거 아니야? 프리즘? 이거? 왜요 왜? 정답 프리즘 부제 PRISM. 정답! 프리즘! 프리즘. 방금 누가 맞췄죠 방금? 키가 맞췄나? 네네 제가 맞춘 셈이죠. 사인 CD를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서 이게 5인 전원이 이게 뭐 후렴을 이게 종현이 형이 그 작곡을 했기 때문에 좀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고 파트에도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에 제가 이제 계속 그 더블링처럼 이제 랩을 하는데 좀 많이 없었어요. 없었는데 녹음하다가 하면서 좀 만들어졌어요. 아, 즉흥적으로? 네, 약간 몇 개는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후렴에 더 파트가 생겨서 땡큐? 땡큐.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은 가수인데요. because this song is masterpiece. Masterpiece. 네. 오, 약간 masterpiece. 태민이가 봤네. 타이틀곡. 너 봤지? 아니. 태민이 봤어요, 안 봤어요? 아니. 봤어요. 동콜미? 동콜미 타이틀이니까. 영어 노래. 아, 이것도 아는데 피해가기도 참 힘들다. 뭘로 채워야 되냐 이 시간에. 하나, 둘, 셋. Body rhythm. 과연 바디 리듬 Come and follow me. 바디 바디 바디. 혜민이가 대표로 요 곡의 이제 안무를 즉흥으로 해서 한번 짜보는 거예요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 야 바로 할 수 있죠. 바로 자 요 바디 리듬 음악도 있어요 한번. 네 많은 분들이 뭐야 이게. 제가 원트 음악에 한번 해봐 음악에. 자 나 데리 왔다 얘네 간다잉. 잘 가라. 네.
태민이 머리 떼고 나서 인물이 없어졌네. 아 진짜? 아니 뭘 진짜로야. 자 이쯤에서 이제 샤이니 월드 여러분이 꼭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샤이니의 다음 활동 계획에 대해서 팬분들이 또 너무 듣고 싶어할 것 같은데요. 눈치 못했죠? 못 쳤어요. 내가 좀 눈물이 진짜 날 뻔했는데. 났어야 되는데. 아니 정말. 매니저 형들이 그걸 중화시켜줬어요. 아니 처음엔 나도 울컥했다가 너무 의외성이 짙은 사람들이 갑자기 랜덤하게 나오니까 이게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거야. 다녀오셨잖아요. 네. 까지 할 일은 아니야. 이게 뭐 가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막 한다. 가기 전에 해야 돼. 그냥 아니야. 그래. 나는 저는 가기 전에 그랬어.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나 좀 자연스럽게 보내달라. 나는 그게 별거 아닐 거라는 직감이 있었어.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가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막 기분 이상해지는 거야. 왠지 내가 막 슬퍼야 될 것 같고. 내가 괜히 막 슬퍼야 될 것 같고. 될 것 같고. 괜히 힘들어야 될 것 같고. 뭐니 막 전쟁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바로 막. 응원한다. 말을 담았는데 그걸 쏙 빼먹었네. 알맹인데 모든 누구지? 스프들이 눈을 피하고 있어. 그러니까 누구지? 나도 얘기 길게 했거든. 굉장히 거의 한 10분의 1 나간 느낌이에요. 가라 이것만 나와요. 내가 뭐가 돼? 가라 끼릿. 가라 끼릿이었어 거의 지금. 깜짝하면 또 금방 지나간 시간이 되더라고요. 아니요 금방 지나가진 않습니다. 금방 지나가진 않고요. 네. 알아요, 나도 아는데. 같이 지나가. 어떻게 써, 뭐 견뎌야지 힘들어. 네. 민호는 사실 또 굉장히 또 약간 체질 자체가 군대 체질이었잖아요. 아, 맞습니다. 또 동생이랑 한번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가는 그. 그런 건 어때요? 아니, 뭐 가라면 갈 수는 있지만 굳이 찾아서 네, 갈 필요는 없다. 우리 저희 멤버들이나. 팬분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. 그날만 생각하면서 가면은 시간이 잘 안 가긴 해. 근데. 아 시간은 시간은 뭐 시간은 금방 가진 않아. 시계는 좀 멈추더라. 아,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할 수 있어. 그쵸. 그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그 동안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. 뭐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한눈 팔지 마시고 계속 우리만 바라보면서 사랑이 고픈 걸 아니면 난 그런 게 그냥 여러분들이 떠나는 게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세요. 네.